삼아! 네 아버지한테 기행수는 나한테 많지만 못했더냐? 전가객주 객주인 천호수한테 길상문이는 이 조성준이한테 속만치만 못했더냐? 그랬더냐? 하늘이 뒤집어져도 장사치가 다 나라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신용이야! 신용! 신용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? 바로 원칙에서 와! 원칙! 내가 돌멩이냐? 내가 쇠덩이냐? 내 마음도 결코 무쇠는 아니다. 주사님! 사상철은 내 식구를 징치하는 건 내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다. 세설 조어란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체 왜 객주인이 돼야 합니까? 우피 밀매꾼으로 살았던 죄갚음이라고 해두자. 이건 내가 찾아낸 답이고 홍삼이 네 답은 네가 찾아봐라. KBS